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장이. 예, 아, 참 하루 만에 참 분위기가 바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내신 너무 기대했거든요, 어제. 어, 근데 너무 많이 빠져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좋더라고요. 짜증나게. 네, 저 오늘 미국 증시 또 시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나스닥이 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는 2.38% 하락한 33,240포인트, S&P 500 2.81% 하락한 4,175.2포인트였는데 나스닥이 거의 4% 하락을 했죠. 3.95% 하락한 12,490.74포인트로 하락을 했고요. 그 중국 봉쇄 이슈가 계속 조금 투심을 악화를 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심이 이제 향후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가이던스 악화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면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이제 낙폭을 더 키우면서 네.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실적을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나오는 실적들을 보면은 올해 나온 S&P 500 기업들 중에 80%가 상향해서 그러니까 네. 어닝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치보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가이던스의 악화를 더 중요하게 보는 시장인 거예요. 지금은 오케이. 지금은 네. 오케이인데 지금 계속 공급망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네. 인플레가 잡히지 않아.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겠냐. 결국은 실적 악화가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을 더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실적은 괜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는 계속 밀리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야 이런 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고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계속 강하게 보내겠다는 신호를 내고 있으니까 딱히 지금 돌릴만한 호재가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 실적 발표 기간 때가 되면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좀 내놓잖아요. 예, 보통 그랬죠. 근데 사실 보수적으로 내놔도 저희 투자자 심리가 아유 좋은데 그냥 보수적으로 좀 내놨구나. 자,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과거는.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좀 낮추는 게 시장이 정말 안 좋게 느껴지는 그게 배가 되는 약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과거 어떤 패턴들을 보면은 소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약간 이런 느낌이요. 장이 강세장일 때는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받아들입니다. 네네. 아, 보수적으로 잡았구나. 예. 근데 장이 약세일 때는 아, 정말 안 좋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네. 거예요. 약간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코멘트만 있어도 시장에서 바로 약세로 나타나는 게 현재의 장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현금이 있어도 급하게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되니까 네. 실제로 싸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손이 나가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조금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중국 국경에 16개 구 중에서 11개 구에 대해서 30일까지 이제 코로나 검사를 실행을 하겠다. 그 국경 당국에서 국경 내 마트들에 대해서 식품류, 식음료품을 현재 재고의 3배 이상을 확보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간 봉쇄를 준비하는 전 약간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상에 대한 부작용을 좀 보면서 미리 좀 그러니까 답습을 했잖아요, 사실은. 예, 예. 상황을 이제 봐가지고 사실 현재 상해에서 확진자 수는 적습니다.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웬만한 나라들은 다 한 번씩은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죠. 크게 한번 확산이 된 다음에 진정되는 분위기. 한국도 최근에 그랬었고. 예. 근데 중국이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좀 이게 진짜 터질 대로 터졌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그 요번에 상해 이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이게 404라고 이래서 이제 업로드를 시켰는데 물론 이제 당국에서 이제 막았죠. 그걸 막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좀 퍼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민들이 약간의 이제 쌓인 이 불만이 점점 터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쵸, 너무 장기화됐죠. 예. 하여튼 이런 상황이 들면서 앞으로 또 중국이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또 더 안 좋은 좀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진퇴양난인 상황인 게 풀고 싶어도 해서 그냥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괜히 제로 코로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라든지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뭐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정말 이게 확산이 됐을 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 뭐 그리고 여기 가을에 있을 현재 시진핑 주석의 이제 3기에 관련된 것과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눌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시장은 결국 이거 한번 터지는 게 아니겠느냐. 뭐 터지지 않더라도 뭐 봉쇄만으로도 지대한 악영향을 세계 경제에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네.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으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자, 어제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증시의 특징주 한 번씩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기부터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박 선생님도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하고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예, 실적을 나왔고요. 네. 가이던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최근에 이제 내놓으라는 회사들이 다 한 번씩 두들겨 맞는 상황이잖아요. 뭐랄까 약간 IT 업종의 약간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기업들이 다 쓰러져 나가도 유일하게 버틸 만한 회사를 꼽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완벽한 숫자를 보여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매출은 이제 전년 대비 18% 상승을 했고요.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9.1% 상승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하고 PBP, MPC 그러니까 비즈니스 부분, 개인 부분 모두 다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 비율을 보면은 매출이 클라우드가 38% 그리고 PBP 그러니까 비즈니스 부분이죠. 비즈니스 부분이 32% 개인 부분이 이제 29%로 상당히 이제 잘 나눠져 있는데 네. 클라우드 부분이 이제 최근에 빨리 올라오면서 38%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비즈니스나 개인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게 올라간 게 아니고 모두 다 상승을 하는데 클라우드 부분이 특히나 상승률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예. 1위로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현재 영업이익률도 압도적인 이제 4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 포트폴리오적으로 완벽한 구도를 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문제점을 여겨지는 게 이제 인플레로 인한 가격 문제, 공급망 문제. 비즈니스 자체가 이쪽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 부분은 가격 전가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얘네가 독과점 기업의 특성이 있는 데다가 현재는 이제 구독형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형이라는 게 사실은 대안이 없으면은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 원 하던 걸 11,000원 올린다고 해서 넷플릭스는 끊고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끊고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윈도우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피스 365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이 가진 어려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 뭐 최근에 주가는 어쨌든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기준 밸류에이션이 25배인데 3년 평균이 3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조정을 상당히 받았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PER이 25배면은 저는 충분히 사야 되는 가격이 아닌가. 예, 사야 되는 가격이다.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S&P 기업 중에서 가장 완벽한 기업을 고르자면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르고 싶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합니다. 진짜 짠하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가지신 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저는 안 갖고 있어서. 예. 그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그 요번에 이제 유독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좀 집중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근데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또 물론 이제 아마존도 실적 발표가 또 나오겠지만은 사실 다른 타 빅테크에게 기업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집중도가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예. 클라우드 시장 자체는 지금 성장 산업이고요. 예. 예. 예, 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숙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파이는 상당히 커질 거여서. 현재 비중보다도 앞으로 몇 년간의 비중이 훨씬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뭐
회사별로 비중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여기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매출액 상승세 자체는 굉장히 커요. 예, 구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클라우드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어떤 회사들에게 굉장히 이제 축복인 거죠. 아. 아직 클 것이 많이 남아 있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특히나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보는 게 우린 보통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다섯 개 영역이 있대요. 그중에 이제 제일 큰 게 PaaS라고 해서 플랫폼 그리고 IaaS라고 해서 인프라 그리고 Saa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SaaS에 강점이 있는 거고 아마존이 이제 IaaS랑 파스에 더 강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SaaS 영역의 성장이 되게 커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가 더 많이 커질 거다. 거기에 이제 어플처럼 기능이 많이 붙는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더 성장하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나. 아니 그럼 예전에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경쟁이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또 구글 한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 매출은 컨센서스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이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구글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내내 기대치 이상을 상회를 했어요. 다만 이제 그 폭이 점점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기대치 부합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는데 매출은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살짝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이슈가 가장 컸고요. 사실은 구글을 표현하자면은 선방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선방한 정도로는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돼야지 반등이 나오지. 이 정도로는 하락폭이 꽤 크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자세하게 보면은 매출은 전년 대비 23% 상승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EPS 영업이익률 부분이 전년 대비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튜브는 전년 대비 14% 상승을 했는데 성장을 했는데 컨센서스에는 못 미쳤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틱톡과의 경쟁 부분도 있고 러시아향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이제 빠진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공통적인 모습인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 수혜를 받던 회사들,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보던 컨텐츠들에 대한 소비 시간이 좀 주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못 나갈 때는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기는 하지만은 밖에 나가게 되면 자연히 이제 플레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전체 매출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아주 뭐 큰 거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광고 매출이 훨씬 크니까 다만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비즈니스고 안쪽에서 성장을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유튜브 쪽이 약간 꺾인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을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13%가 빠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게 말이 되나? 왜 그랬을까요? 어제 테슬라?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으세요? 한번 뭐 이제 트위터 인수에 따른 이제 뭐 여러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이제 테슬라를 뭐 담보로 이제 뭐 트위터를 인수를 또 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트위터에 어떤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좀 시장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제 낙폭은 과한 게 아니었냐. 왜냐하면 트위터 거는 그 전에 알려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 초반부터 매도 물량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 인수 자금에 대해서 총 465억 달러 중에 25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은행 부채,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일으키겠다. 그리고 나머지 210억 달러는 자기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이 자기 자금이라는 게 결국 주식을 파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또 하나의 이슈로 나온 거는 일부 IB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뭐 중국이나 유럽 쪽, EU 쪽하고 관계가 약간 안 좋아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 공언을 한 게 트위터를 이제 공론의 장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겠다 하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뭐 비판이 나오면은
비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중국 정부와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EU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불법 콘텐츠 혹은 이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네. 혹은 성인용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제재를 하겠다. 어기면은 아주 강하게 벌금이라든지 매겠다. 네.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예. 사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정도 낙폭을 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다만 이제 그 테슬라를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20년도 재작년에 10% 이상 하락한 것만 한 9번 정도 되거든요. 어. 예. 그리고 10% 이상 상승한 것도 10번이 넘습니다. 어. 그러니까 원래 급등락을 워낙 이제 많이 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과했던 게 아닌가 예. 그렇죠. 혹시 뭐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좀 지난 뉴스일 수 있겠지만은 빌 게이츠의 공매도 이슈도 좀 있잖아요. 뭐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네. 조금 영향이 있겠죠. 예. 다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네. 뭐 약간의 이제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은 뭐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더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특징 좀 다 짚어본 것 같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에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도이치뱅크에서도 시장 관련 언급이 좀 있었나요? 그 도이치뱅크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적정금리가 5%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도 좀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사실 3% 가는 거에 대해 3% 가는 것도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높이 잡았죠. 어. 근거가 이제 연준이 지금 제시하는 중립금리 2.5% 정도로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미국의 중립금리는 5% 정도라고 도이치뱅크에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도 4.5에서 5%가 적정하다. 네. 이렇게 빠르게 선제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최소한으로 경기 침체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확률 자체는 IB에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2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을 35%. 그리고 뭐 타사 합산에서도 한 40%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보고 두려운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 작년 말부터 해서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게 조금씩 다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처음에 2% 했다가 3% 한 번에 0.5% 인상해야 된다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했지만은 이제 점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네.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계속 8% 9%를 상반기에도 못 잡고 하반기까지 간다면은 도이치뱅크가 얘기한 게 설득력이 생기거든요. 네. 예, 정말로 적정금리가 5%까지 4-5%가 가야지 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열어놓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상당히 좀 긴장된 뉴스긴 하네요. 예, 자 금리 인상, 예, 한번 저희가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자 어떤 이야기도 나올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